원추리 꽃대입니다. 원추리 꽃대 열매. 아, 예쁘네요. 그쵸? 이렇게 생겼습니다. 흐려지나요? 사과는 넓은 타원형이고요. 타원형 모양입니다. 새각으로 벌어지는데요. 검은색의 종자를 산출합니다. 예쁘네요. 작년에 꽃이 아마 이렇게 이곳에서 예쁘게 피었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탐방객들에게 설명을 좀 해줬던 기억이 나는데요. 종자는 8, 9월에 성숙하는데 열매 속에는 광택이 나는 까만 씨들이 가득 들어 있습니다. 단연생 초본으로 금경이나 종자로 번식합니다. 원추리는 전국적으로 분포하며 사야의 풀밭에서 자랍니다. 자꾸, 네, 아이, 그렇죠. 잡혔나요? 꽃잎을 말려 금침체라고 부르며 식용합니다. 원추리 뿌리는 독성이 있어서 동물 실험의 결과 생지에 있어서는 뇌척수회 백질, 시신경 섬유 등의 심한 병변을 보였으며 토끼에 있어서는 신장에 손상을 일으킨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아침인데요. 새소리도 들리고 좋습니다. 원추리 꽃대를 지금 보고 있어요. 꽃말은 기다리는 마음입니다. 매혹입니다. 아, 기다리는 마음. 봄을 기다리고, 친구를 기다리고, 기쁜 소식을 기다리는 마음. 원추리 꽃대를 보았습니다. 원추리 꽃대야. 잘 있어요. 아, 올해도 이 곁에 예쁘게 피어날 거죠? 원추리 꽃대 고마워요. 잘 있어요. 안녕.